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매지코 M3가 세팅이 됐습니다. 신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달 정도는 에이징이 돼야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소자들이 이제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처음에 그 앰프를 연결했을 때는 소리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재생을 하고 나니까 조금 소리가 이제 트인인 것 같습니다. M3는 제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장점이 저역이 참 진하면서도 깊이감도 있고 이 저역의 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마크 20.6 모노모노 파워 앰프하고 지금 연결을 했는데 마크와의 그 상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월요일에 그 SGM 익스트림이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그 구성은 완료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문한 USB 케이블까지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조금 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구비한 그 기기들 세팅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까지 메모리 플레이어 MP6464가 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최상급 뮤직 서버 들의 그 비청 나름 의미 있는 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오렌더 ACES 10 24테라 버전으로 지금 음악을 재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디오니소스, 스락스 디오니소스 V3 버전, V캡으로 튜닝된 그리고 파워 앰프는 마크 20.6 모노모노입니다. 몇 곡을 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바사를 저역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데 한스 짐머의 몬바사, 투첼로스가 연주를 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한 거죠. 요거를 먼저 들어보고 몇곡 제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몬바사.
저역이 굉장히 진하면서도 깊으면서도 또이 물론 앰프가 충분히 드라이빙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이 저역의 이 잡았다 놨다 하는 그런 댐핑역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저역은 진한데 또 중고역은 또 해상력이 굉장히 또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완성된 세팅이라고 전혀 볼수 없는 그냥 스피커만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도 소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샤샤 다우를 사용할 때 시원하면서도 입체적이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스피커였지만 아쉬운 점은 저역이 조금 가볍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M3와는 경쟁 모델이 아니죠. M3와의 그 윌슨오디오 경쟁 모델은 뭐 최소 RX 정도 그래서 한 1억 정도 선은 되는 그런 스피커여야만 이제 윌슨 오디오의 그 스피커들과 이렇게 비교는 할수 있을 텐데 뭐 그건 제가 소리를 안 들어봤으니까 일단 저는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샤샤 다우에서 M3로 바꾼 거고요. 샤샤 다우를 사용을 할때 아쉬웠던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역이 좀 가볍다. 좀더 진하게 나와줘야 될 텐데, 좀더 깊이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M3는, 저역에 깊이감이 있고, 두툼함도 있고, 진함도 있는데, 이것이 답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나름 경쾌하면서도 그런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에, 저역을 느낄 때 굉장히 음악적인 그런 재미, 음악적인 감동,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3의 그 장착된 지금 트위터는, 뭐 고역 특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저게, 다이아몬드 트위터, 베릴륨에 뭐가 코팅돼 있나?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뭐 트위터도 굉장히 고가의 트위터를 알고 있는데 몬바사를 최적의 상태로 들은 건 아니지만 어우 야 이거 묵직하게 밀어주는 소리가 꽉 차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한번 들은 김에 스타보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Weeknd의 스타보이. 스타보이가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데 스타보이가 어떻게 소리가 날지 기대가 되네요. 스타보이.
kill anything. Look what you do. Legend of the fall, took the year like a bandit. My mama a crib and a brand new wagon. Now she hit the grocery shop looking lavish. Star Trek groove and I rate the con. Girls get loose when they hear the song. 100 on the dash, get me close to God. We don't pray for love, we just pray for cars. House so empty, need a centerpiece. 20 racks of table come from ebony. Cut that ivory into skinny pieces. Then she clean up with her face, but I love my baby. Talking money, need a hearing aid. You talking about me, I don't see the shade. Switch out my side, I take any lane. I switch out my core if I kill any pain. Look what you got.제가 평상시에 듣는 볼륨보다 조금 높인 상태인데 스타보이가 시끄럽다는 느낌은 거의 없네요. 거의 없고 저역의 느낌이 여태까지 들었던 스타보이와는 좀 다르네요. 그 M3는 밀폐형 스피커죠. 밀폐형 스피커의 그 깊고 진한 저역의 특성이 이런 곳 곡들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저역이 답답하지 않은데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 저역. 이 저역을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데, 고역은 상대적으로 좀, 중고역은 좀 쉬운 것 같고, 보통 이제, 엔트리급이나 이제 일반적인 그 오디오는 거의 중고역 위주로, 저역은 좀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렇게 튜닝이 되고, 그런데 이게, 소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좋은 저역인 것 같아요. 좋은 저역 특성이 전체적인 사운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좋은 스피커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스피커들은, 상대적으로, 저역의 품질이 향상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박력 있는 좀 시끄러운 곡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보컬을 들을게요. 도입부에, 이 가을에 들으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겨울이라, 좀 그렇긴 한데,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고, 처음에 도입부의 그 중역 또는 중저역 때의 그 울림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죠. 샌 안드레아스 폴트. 네, 이걸 한번 재생해 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는 이 영상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게 들을 때는 약간 부밍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제가 지금 들을 때는 부밍이 거의 없어요. 부밍이 거의 없는데 요 정도의 그 약간 울림이면 이게 영상이 올라갔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부밍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 M3 관련된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